박 대통령 전 주치의였던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약물 구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 책임을 청와대 의무실장에 떠넘겼습니다. 또 대통령이 자신을 통하지 않고 김상만 전 청와대 자문위를 직접 찾았다고 밝혔는데요. 여전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습니다. 박지혜 기자가 의문점들을 짚어봤습니다. 청와대 이선우 의무실장은 24일 비아그라 논란과 관련한 해명 자료에서 지난해 4월 남미 순방 시 고산병에 대한 우려로 주치의를 통해 자문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이와 관련해 서 원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직접 자문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 교수가 자문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황열과 고산 지역에 대비한 그런 그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에게 그 자문을 구했습니다. 청와대와 서 원장의 말이 다른 셈입니다. 서 원장은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의원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성형용 실 연구에 참여했습니다. 이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5억 원을 지원받아 논란이 됐습니다. 서 원장은 이 업체 대표인 박모 씨가 찾아왔을 때 남편이 김영재 의원인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. 자기 남편이 누구고, 또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단 말씀이죠.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제안한 사업 참여에 서 원장이 선뜻 응한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. 서 원장은 당시 자문위였던 김상만 원장이 어떤 진료를 했는지는 잘 모른다며 김 원장이 청와대를 빈번하게 드나들었다는 의혹에도 답을 피했습니다. 전직 대통령 주치의들은 자문의가 일반적으로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. 자문의가 진료를 한 일이 내가 아는 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없었다니까요. 하지만 전직 대통령 주치의들은 주치의가 약 구입에 관여하지 않고 결제 라인 선상에 없다는 점은 맞다고 밝혔습니다.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.